EM 플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성장 산업이 거의 없습니다. 경기는 침체되어 가고 있고, 오로지 성장 산업은 2차 전지밖에 없습니다. 2차 전지로 분야에 중시 자금이 쏠림이 계속되고 있고, EM 플러스는 특이하게 배터리 셀, 그다음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자동차 개조 사업을 하고 있죠. 특히나 소방차는 국내 1위입니다. 일종의 EM 플러스는 종합 상사이죠. 그 역량이 향후에 꺾일지 아니면은 자금력이 빵빵한 대주주를 만나 폭발적 성장할지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와 EM 플러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EM 플러스는 이제 강봉 리튬 전지와 강서 FC에 지분 투자를 하였고 또 업무 제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필리핀 등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2억 불을 투자해서 이제 5만 대 정도의 전기차 생산을 계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소방차, 그 다음에 지프니 등 각종 이제 전기차 차량 생산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LFP 배터리가 장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LFP 배터리는 이제 NCM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또 이제 화재유이라든지 안정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성상 이제 겨울이 없기 때문에 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크지 않고 또 고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가 나쁘기 때문에 굳이 이제 고성능 어떤 전기차보다는 이제 안전하고 저가의 어떤 자동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LFP가 아마 장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EM 플러스는 한국 배터리 셀 회사에 이제 아마 그 셀을 공급하든지 OEM으로 그다음에 자동차 회사 또는 배터리 회사에 2차 전지 소재 및 셀을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저가 전기차 시장에 아마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동남아시아나 중동,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지에 LFP를 장착한 아마 전기차 쪽에 아마 진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이슈가 돼 있는 사우디 합작 2차 전지 배터리 셀및 소재 공장이 아마 조인트 벤처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건설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우디 아마 대규모 투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우디 얀부시가 있는데 아마 홍해에 있습니다. 홍해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 전문 공단을 건설해서 전기차 및 2차전지 배터리 셀 그리고 각종 소재를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EM 플러스는 이제 매출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LFP 배터리하고 NCM 배터리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그 NCM 배터리가 좋죠. 비싸고 이제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번 충전으로 오래 갈수 있죠. 근데 LFP 배터리는 이제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그리고 일단 무겁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지가 이제 수명이 다 됐을 때 리사이클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LFP 배터리하고 NCM 배터리는 각그 구분이 됩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NCM 배터리를 주력을 하고 있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대부분의 자동차가 NCM 배터리를 선호를 합니다. 근데 이제 LFP 배터리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원자재가 이제 코발트라든지 이런 게 이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철이 이제 철은 굉장히 이제 흔하죠. 이러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또 이제 안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정성이 좋고 그다음에 가격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제조를 하지만은 EM 플러스도 LFP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그 전기차가 굉장히 이제 그 비싼 지역과 그다음에 이제 중저가 시장으로 가면 나뉠 거 보이는데 동남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뭐 중동 국가 일부 쪽에서는 LFP 배터리가 NCM보다는 더 선호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 일단은 안전성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도로가 그뭐 낙후되기 때문에 어떤 장시간 어떤 그런 주행거리보다는 단기간 화물이라든지 뭐 이런 단기간에 또 그런 거에다가 충전소가 충분하다고 그러면은 LFP 배터리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NCM과 LFP 배터리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LFP 배터리는 이제 그 가격이 저렴하죠. 당연히 이제 에너지 밀도는 그 낮습니다. 일단 무겁고 출력도 약하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단거리라든지 그다음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지역이라든지 또 어떤 저가형 자동차가 필요한데
또는 화물용이라든지 이런 데는 LFP 배터리가 이제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제 그 소방차라든지 트럭, 소형 트럭 하고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도로가 열악한 지역이라든지, 또는 열대 기후, 겨울철 온도가 12도, 15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고도 차이가 크지 않는데, 이런 데에는 NCM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LFP 배터리가 이제 선호될 것으로 보입니다. NCM은 이제 중장거리라든지 어떤 그 에너지 밀도가 높은 고성능 배터리가 이제 필요한 쪽이라든지 고성능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이제 뭐 겨울철에 막 춥고 여름이 덥고 이렇게 그 어떤 그런 게 굉장히 심한 지역에서는 LFP 배터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전과 반전을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는데 NCM은 맞지만은 LFP 배터리는 맞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LFP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의 어떤 그런 선호도는 확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열대 기후인 지역에서는 이제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선호될 것으로 보입니다. NCM 또 NCA 배터리하고 그다음 LFP 배터리를 보면은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무게입니다. 무게가 LFP 배터리가 무겁죠. 또 주행 거리도 짧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자재가 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싼 뭐 어떤 그 코발트 같은 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EM플러스를 보면서 타켓으로 봐야 되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동남아죠. 인구가 한 6억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중동 국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지역이 앞으로 향후에 이제 EM플러스가 주력으로 될 아마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그 지프니 차량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구형 차를 이렇게 개조를 해서 우리나라 이제 버스처럼 개조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낙후돼 가지고 이제 도로 체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매연이라든지 각종 교통사고 유발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이런 차량 어떤 그 전기차로 했던 전환을 위해서 특히 필리핀 같은 데는 이제 일정 보조금을 주고 어떤 교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EM플러스가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EM플러스가 최근에 이제 LFP 양극재를 개발했는데 상당히 에너지 밀도도 좋고 이제 상당히 이제 기술이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뭐 동남아 쪽에 아마 진출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성과가 있을 것이게 보입니다. LFP 양극재는 이제 우수한 안전성을 바탕으로 해서 CTP 등 새로운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서 배터리 효율을 이제 높이는 데 성공했다는데 LFP 배터리가 이제 점점점 이제 장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전기차가 이제 또 굉장히 또 비싸고 또 탄산 리튬의 어떤 가격이 굉장히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LFP 배터리의 어떤 생산 원가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도 떨어지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LFP 배터리가 이제 나름대로 어떤 기능을 중저가시고 자동차에서는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EM 플러스는 이제 강동 리튬 전지라고 있습니다. 테슬라에도 이제 그 리튬 전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 강동 리튬 전지와 이제 강소 FC에 일부 지분 투자를 했고 특히 강소 FC는 이제 상당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지분법으로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쪽에서 아마 필리핀 쪽에 아마 전기차 공장을 한 2억 불 투자해서 5만 대 정도 연 5만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EM플러스가 드라이 전극 공정을 이제 개발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향후에 이제 이게 만약에 상용화가 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아마 채택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이제 원가 절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EM플러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EM플러스에서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게 2차 전지, 도전제, 전극제, 그다음에 슈퍼 캐피시티, 그다음에 방열 제품, 그다음에 차량 경량화 관련된 CNT, 그래핀 이쪽하고 이런 이제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EM플러스는 2차 전지 셀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각종 이제 CNT 도전제라든지 방열 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전극이라든지 이런 어떤 소재도 또 만들 수 있고 또 2차 전지를 자체도 전기차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개조도 할수 있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중소기업 치고는 상당히 이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이제 엮어줄 어떤 대주주가 필요한 거죠. 자금력이 굉장히 튼튼한 어떤 대주주를 만나서 적게 투자가 되고 마케팅이 되고 이런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기업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반대로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겠죠. 2차 전지는 상당히 이제 경험 산업입니다. 이제 그만큼 또 생산하기도 어렵고 또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생산도 수율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2차 전지 제품 수명 주기를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기준 연 이제 1억 대 자동차가 판매되는데 순수 전기차는 10에서 11%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년 4에서 5%는 전기차 판매가 증가한다고 봤을 때 2035년도에는 약 80%가 전기차가 아마 다닐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LFP 배터리는 중저가형이 될것 같고 NCM은 중고가형이 될것 같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를 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2024년도까지는 이제 그 전기차가 아무래도 이제 도입기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기차 생산은 오래됐지만은 본격적인 도입기가 아마 2024년도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성장기는 2025년도부터 2040년 될 것으로 보이고, 2040년 이후에는 성숙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인플러스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되는데, 뭐 각종 배터리도 개발했고, 그 다음에 각종 소재도 개발했고, 이러기 때문에 또, 전기차의 어떤 성장 산업이라든지, 또, EM 플러스 개발 인력이라든지, 이러기 때문에, 어떤 단순히 테마로 볼게 아니고 산업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EM 플러스가 이제 현재 시가총액은 이제 좀그 저평가되다 볼수 있고, 어떤 자금 동원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안전한 대주주가 된다고 그러면은, 많은 투자자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EM플러스의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EM플러스가 이제 가 지점에서 그암 치료기 의료기구를 이슈로 이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을 상승을 했는데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은 이제 전환사채 발행이 돼가지고 주식이 희석됨으로 받아서 주가가 이제 거의 이제 10분의 1 토막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및 배터리 개발을 해서 생산 시설을 구축을 했고 또 작년에 이제 약한 30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건설이 한 1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계 장비 한 100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강북 리튬 전지라든지 강수 FC 같은 거 이런 데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했는데 여기 100억 정도 해가지고 한 30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향후에 이제 그 성과가 난다고 그러면은 이제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거는 이제 그 어떤 성장 산업의 배터리 매출 급증으로 회사 매출 급등이 이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건데 이제 부정적인 거면은 이제 이게 이제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돈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대주주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매장이 전환사채가 이제 한 천만 주 정도 현재 발행 그 전환 가능한데 이게 이제 전환사채가 계속 이제 그 전환되다 보면은 주식으로 희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소재 및 배터리가 이제 검증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사람 목숨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수율하고 그다음에 성능, 그다음에 어떤 검증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무구조 개선도 또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를 다 엮을 수 있는 게 이제 큰 어떤 대주주가 등장해서 투자를 해주고 또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은 일반 인식이 많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금양의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기 참고용입니다. 사라는 게 아니고 참고용입니다. 이제 2차 전지 온통형 배터리의 어떤 그 기대감과 각종 이제 화학 산업에 그다음에 이제 콩고족의 그 아프리카 자원 개발 리튬 개발 이런 기대감을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거의 이제 그 1520원에서 월봉을 보면은 79,4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산에 이제 2차 전지 그 공장 건설 추진하고 그다음에 그런 기대감이 선반영됐는데 주가가 빠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대단한 이제 그 2차 전지 성장성을 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전기차를 그 도로에서 이렇게 가끔 볼 수는 있지만은
2차전지 그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차전지 그걸 장착한 자동차에 생산이 중지되고 내연기관 중지되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향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중고차 가격이 빠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전기차로 전환이 가속화 될것 같고, 또 전기차의 가장 큰 거는 배터리 리스크가 5년에서 7년 정도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전기차가 이제 그 어떤 소비품이 된 거죠. 그러니까 5년, 7년마다 전기차가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상당히 이제 중고차의 수명도 짧고 이러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자동차로 보면 안 되고 상당히 이제 소비재로 상당히 이제 폭발적으로 아마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EN플러스의 이제 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향후에 이제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동남아, 특히 이제 필리핀 쪽에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N플러스가 이제 주식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향후에 이제 성장 산업과 엮이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공장에 이제 투자를 하고 또 사람을 뽑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어떤 자금력이 튼튼한 대주주를 만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수 추천 아니며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어떤 큰 금액으로 투자하는 건 상당히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험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검증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만약에 관심 있다고 그러면은 EN플러스는 소액 자금으로 이제 한번 끝까지 가보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